네, 23년도 운세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운세 궁금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병화입니다. 병화요. 태양이죠. 술월이면은 석양에 지는 태양입니다. 석양에 지는 태양. 지는 태양은 아직 안 졌어요. 석양에 노을이 지는. 예, 노을이 있거든요. 예. 노을이 있는. 그리고 얘가 완전히 다 지기 전까지는 아름다워하기 때문에 임수 일선입니다. 그 전에 간목이 소토해줘야겠죠? 토를 소토해줘요. 예, 토를 소토해주는 게 중요한데, 소토를 해주는 목적이 임수가 나를 빛나게 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술월에 간목은 이렇게 세 개가 떴는데, 술토도 세 개가 떴어요. 거기다가 오화가, 예, 반합을 쳐줘요. 반합 쳐주고, 반합 쳐주고, 반합 쳐줘가지고요. 와, 이거, 문제 해결은 특화된 사주인데요. 문제 해결. 예. 문제 해결에 특화. 이때까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오셨어요. 잠깐만. 아, 위에 질문 더 있으세요? 잠깐만요. 위에 질문 더 있으시면 관운이 없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됐어요. 이직 없이 오래 일할 수 있을까요? 네. 이직 없이 오래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 흔히 관운이라고 해요. 관운. 병한테 가는 임수잖아요. 근데 이사주는 임수가 없어요. 예, 임수가 없고 술이 불러낸 진토만 계속 있거든요. 진토만 계속 있어요. 술이 불러낸 진토. 헛자라고 하는데 헛자. 헛자로 진토를 계속 불러내요. 거기다가 갑목이 소토를 해줘요. 그래서 이분은 이직 없이 오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관이 계속적으로 이 숨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관으로 쓰고, 그러니까 직장으로 쓰고 남자로 쓰고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에 연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이 된지 얼마 안된것 같아. 그래서 이사주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하면서 본인의 나아갈 바를 스스로 개척하는 사주예요. 개척.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사주를 물어보는 것도 약간 반발심이에요. 나는 관이 없어서 공무원을 못한대. 근데 나 공무원 됐는데?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죠. 왜? 네. 이런 식으로. 향후에 또 본인이 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될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깊이를 가지고 오래 갈수 있냐?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은 거기서 더 깊이를 갈 수가 있는데 본인이 하고 싶지 않으면은 딴 데로 셀 거예요.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일단 두둠두둠치님의 결혼 운 보겠습니다. 미혼이고 남친 있다. 오래 못 하셨다고요? 인오술인데? 아, 내년에 가능성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절실히 원하신다. 본인이 절실하게 결혼을 원하신다. 그러면 내년에 가능합니다. 예, 내년에 결혼은 있고요. 근데 원하십니까? 그거 궁금합니다. 예. 미혼이고 남친이 있는데 본인이 아직 결혼할 생각은 없고, 남자가 나이가 많아서요. 이 사주는 본인이 문제 해결을 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혼 의지가 없으면 안할 거예요. 네. 남자 나이가 많으면 뭐예요? 내가 결혼하기 싫은데. 예. 이게 굉장히 주도적인 사주라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만 대가, 나의 노력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하고 싶은 걸 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으면 아마 안 하실 겁니다. 그 운을 다른 데 쓰실 거예요. 네, 두둠두둠치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